싱크대 소스를 일단 여기도 빼서 갈아야겠다. 소스를 먼저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차 있는 것 같은데? 빠졌네, 그냥. 그냥 빠지네. 혹시 걸레는 줘볼래? 봉다리 뭐 없을까? 아니, 이따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이고, 얘도. 봉다리 없지? 아, 이거, 아이고, 얘도 막혀. 잠깐만. 화장실 어디 있을까? 화장실? 응, 아니, 그래도 없나?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이게 그냥 빠지네. 잠깐만. 신문지. 신문지 하나 이렇게 쭉 깔아줘. 신문지 여기. 상태가 신. 예,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아, 네네. 좀 문의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예. 네, 아파트 건물인데 저희 집 천장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예. 네네. 그 일단은 저희 집이 그 아파트 15층이고요. 전체가 15층이고 저희 집은 13층이고 있는 상태고. 네네. 네네. 오른쪽에 혹시 내시경 보시는 것도 하시는지. 아, 내시경 검사하죠. 예, 예, 예. 지역이 어디신가요? 여기 월평동 샛별 아파트. 아, 그러세요? 네. 비만 오면은 누수가 되는 거예요? 비가 조금 올 때는 아니고요. 네. 장마철에 7월에 네네. 굉장히 비 많이 왔을 때 한번 샜었고. 네네. 그리고 9월 달에도 한번 비 많이 왔을 때 한번 샜었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는 뭐 특별하게 뭐 비 어느 정도 올 때는 세지는 않았어요. 아, 네네. 일단은 지금 그 다른 뭐 검사나 뭐 해보신 건 없으신고요? 그래서 뭐 관리사무소에도 얘기하고 입지를 얘기해서 예. 뭐 관리사무소에서는 뭐 외벽에 뭐 크랙 다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좀 수리하고 예. 뭐 윗집에 뭐 난간대 뭐 네. 그런 데 크랙이 있어서 그런 걸 뭐 공사를 한 다음에 네네. 네네. 근데 9월에 다시 누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외벽에 그 방수 그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 아, 그 외에 다른 작업을 하신 게 없으시고? 저는 그래서 뭐 주로 뭐 빗, 네. 일단 빗물이가 확실하니까. 아. 근데 우수관은 확인을 전혀 못 해보고 있는 상태라서. 아, 예.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작업 중인데 네. 작업 마치고 제가 전화 좀 드릴게요. 네. 언제쯤 전화 주시나요? 저도. 아니면 저기 고객님 그 저녁 시간 때 통화 가능한 시간 때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고객님 오셨나요?
저봐 핸드폰 내꺼 찍을게 내가 찍을게 아. 혼택은 심각하네 자 배관 내시경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장비 리지드의 시사공입니다 요즘에 실내 작업을 계속 넘겨주다가 요즘에 다시 실내 작업을 현장을 다니고 있어요 예. 맨날 대놓고 날 겸 요즘 실내 작업 너무 안 해가지고 자 부차 기름이 너무 많은데 자 부차 미터 카운트 제로로 하고 배관은 VG1입니다 두께가 두꺼워요 이런 경우는 내시경 잘 안 들어갑니다 역시나 잘 안 들어가죠 네. 네 자 들어갔습니다 자 봅시다 어이구야 기름이 많네 물이 꽉 차 있고 네. 야 이렇게 기름이 닿았다 초청자 한번 찍어볼래요? 네 초청자 한번 찍어봐요 지금 찍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도 찍고 이렇게 네. 야 기름 꽉 찼습니다 네. 아. 이따가 오시면 보여드려야 되니까 사진을 먼저 조금 찍어놓을래요? 네, 영상하고 네, 여기도 안 들어가네 여기서 안 들어가네요 사진 찍고 네, 사진도 좀 찍어놔요 보이는 게 네, 이거 네, 이거 리얼로 영상 한번 찍어놓을까요? 이거 꽉 막혀서 안 들어가요 이거 여기서 안 들어가 진입이 안 돼 네, 찍어 네, 그렇습니다. 와, 여기 끝에서 안 빗나가고 있네. 물을 조금씩 풀어서 돌려봐야겠습니다. 자,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아이고, 찍어요, 기름. 아우, 사진도 찍고. 와, 엄청나네. 이야, 엄청납니다. 부인님! 아, 제가 작업, 언제 오실지 몰라갖고 작업을 하려다가. 아. 예. 자.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예. 아, 자. 죄송해요. 아니, 예. 또 상황을 또 눈으로 보셔야. 아, 네. 이 심각성을 또 알게 되시니까. 네, 네. 일단은 지금 이 보시다시피 싱크대 부속은 다 이렇게 빼놨어요. 호수 갈 거고. 이 부속은 이따 제가 욕실에서 좀 세척 좀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하고, 혹시 비닐이 있으면 제가 잘라서 비닐에다 좀 담을게요. 아, 네, 네. 그리고 요거 같이 보세요. 자, 이 지금 입구에서부터 기름이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일단 물이 차 있는 상태예요. 물이 아직도 있어요? 있죠. 예, 막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눈으로 그래요? 보시는 대로 그냥 정말 예. 너무 하수도를 잘못 쓰고 있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뭐 잘못 썼다기보다는 제가 이따가 이제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혹시 여기 몇 년 동안 계셨어요? 근데 5년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또 하수구를 뚫으셨어요. 그때는 뭘로 뚫으셨어요? 뭐 그냥 빨아들이기만 하신 거예요? 지금 안 뚫어요. 예, 그 보시면 쭉 가면 다 기름이에요. 그래요? 예, 그렇게 많아요? 다 빨갛게 기름이고 보이시죠? 네. 다 기름입니다. 다 기름. 이렇게. 뒤로 빼면서 보일 거예요. 다 기름이에요. 앞에는 단단히 막혀 있어요. 근데 요거로 이제 세척하는 작업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깨끗한 배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물의 유속도 봐야 되고 배관의 기울기도 볼 거예요. 아, 예, 아, 많죠. 우리 사람 그 혈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첫째 작업 시작할게요. 그도 좀 막힌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지금 예, 막힌 지가 한참 된 것 같고. 네. 아니, 혹시 뭐 일상배상 책임보험 들어있으면 나중에 누수된다고 그러면 그때 보험처리 하시면 돼요 제가 그때 가서 보험처리 확인서 써드려도 되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바닥에 네. 습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예, 예, 예.
요즘에 묵직한 손에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예, 돌려보면 알아요. 묵직하네. 제가 잠그라면 잠궈요? 좀만 더 세게 틀어볼래요? 썩 잠궈 이제 맑아졌죠. 근데 물 틀어볼까? 자, 이제 가볼게요. 복잡하구나. 아, 오케이. 자. 끝인데. 자, 끝. 자, 일단은 세척은 다 끝났어요. 네. 자, 물을 꺼볼게요, 부인님. 물을 껐어요. 일단 고객님 이 배관이 여기 평수가 좀 있잖아요. 네. 예. 배관이 조금 길고 아. 예. 그리고 배관이 좀 많이 그 곳간이 좀 있는 편이에요. 아파트 치고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이제 주기가 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 물이 껐죠, 지금. 물 껐죠? 고객님 물 안 내려가요. 여기 있다가 여기 나머지 여기 한 번 더 믹싱 할 거예요. 여기 다 막혔던 거예요. 천정까지. 기름 다 있는 거고, 이건 한 번 더 돌려야 돼요. 이제, 자,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예, 이제 이리로 떨어져요. 자, 이렇게 오다 보면, 같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저기, 저 마지막에 저 이따가 작업도 할 거고, 여기 깨끗하죠? 네. 예. 자,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물 있고, 자. 들어와서 또 많이 많이 꺾였어요. 예, 배관이 일반 아파트 치고는 아. 배관이 엄청 길어요. 아. 일단은 제가 봐서 기울기도 기울긴데 일단은 배관 긴데 자 여기도 또 한 번 다시 믹싱 할 거예요. 근데 요 물은 지금 안 내려가요. 가만히 있죠. 저건 다음 물이 와야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어느 정도냐면 배관의 절반은 지금 물이 항상 차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초입부입니다. 시작 부분이에요.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가다가 쭉 가요. 가다가 항상 반 정도 차 있죠. 여기 이제 낮아요. 물이 없죠. 즉 배관이 뭐냐면 이 초입부에서 지금 여기 구간까지 일단은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낮은 거예요. 그렇죠. 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지 거꾸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객님 배관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예, 기울기가. 이렇게 가는데 또 꺾이고 여긴 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긴 또 잘 나가요. 잘 나가다 또 꺾이죠. 예. 근데 여기는 그렇게 나쁜 구간은 아닌데 여기도 이렇게 정제되어 있죠. 자, 기름 아직도 있죠. 저 다 털어낼 거예요. 아직도 있죠. 자, 여기가 떨어진 건 끝입니다. 한 번 더 믹싱을 할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다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 일단은 고객님들 막힘의 원인이 뭐냐면 일단 배관이 길다. 그리고 꺾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울기가 좋지 못하다. 이런 좀 안 좋은 상태인 것인데 요거는 얼마든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세척 다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예. 물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혹시 눈에 보이진 않네요. 혹시 뭐 뚜러뻥이나 이런 거. 네. 절대 지금 이 배관에서 고기는 뚜러뻥이나 약품 같은 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뭐 여기 싱크대 뭐 배관 세척 뭐 이런 세척이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빼고 2년 전에 하셨다고 했죠? 네. 예, 그때는 이렇게 작업 안 하셨죠? 네. 안에 보지도 못 하셨고. 네. 예. 아마 그냥 임시 그냥 통수 작업만 했을 거예요. 그냥 물만 빠지니까 예, 정리하셨을 것 같아요. 자, 물 틀어 보실래요? 예. 자, 깨끗하죠 이제 여기 내려갔죠. 예. 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고객님 저 이따가 호수를 이제 다 갈고 보여드려야 돼요. 네네. 호수 멀었지 굳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물만 남아있게만 유지해주시면 평생 가도 안 막힙니다. 평생이라는 말은 제가 좀 너무 과하게 말한지는 몰라도 어쨌든 물만 잘 쓰셔도 막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름을 일부러 버리진 않겠지만 설거지하는 거에 기름 다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 끝나시면 물을 담아서 한 번에 다 버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집을 장기간 비울 때도 가기 전에 물 한 번 다 담아가지고 버리세요. 제가 이따가 가득 담아갖고 한번 내려볼게요. 오바이트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예. 작업을, 이제 작업 다 끝났고, 요 세척한 다음에 호수 교체해드리고, 예. 깨끗하잖아요, 이제. 예. 속이 다 후련하죠. 아까 아무것도 안 보셨잖아요. 이런 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한번 돌려드릴게요. 자. 오, 수압이 세도 좋네. 오, 물 금방 담겠다. 어느 정도 양으로, 이게 다 밀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담은 것 같은데. 자, 여기가 마지막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자, 내려보겠습니다. 내렸어요 지금. 아직 안 오죠? 네. 그 물이 점점 위로 올라가죠? 네. 찌꺼기 싹 내려오잖아요. 네. 저렇게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리고 꼬르륵 소리가 나요. 자, 내린 물이 아직도 한참 오고 있잖아요. 예, 배관이 그만큼 길죠. 이제 수위가 내려가요. 네. 예. 아까는 태워서 내렸던 물이고, 요번엔 이제 그냥 흘리는 물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저기가 막힌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왜 막혔는지. 예. 그래서 앞으로 설거지 하시면 제가 보면 한 3분의 1, 한 요 정도, 예, 채우시면, 많이 밀어요. 그리고 다행인 건 수압이 높아서,
물을 금방 채울 수가 있어서. 자, 이걸 닫았는데 불구하고 쫄쫄쫄쫄 물이 아직도 내려오잖아요. 예. 지금은 세척을 했기 때문에 유속이 좋아서 이렇게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저게 흘러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이제 나갑니다. 쫙 내려오죠. 저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설거지가 끝나면 물을 담아서 한 번에 버려주는 이것만 잊지 마시고 하시면 앞으로는 깨끗하게 쓰실 겁니다. 예, 예, 그냥 깨끗하죠. 이제. 예, 예, 깨끗하잖아요. 연결 부위가 진짜 많네요. 예, 그리고 배관이 길고. 예. 배관도 이렇게 트름을 해야 돼요. 예. 저 트름 소리가 사라지면 이제 배관에 조금씩 막혀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맞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 예, 쉬세요. 예. 꽉 찼어. 꽉 찼어.